영성학교론이라는 시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은 끝없이 짓는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 그 후에인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죄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옥이란 하나님이 우주의 한쪽에 지어놓으신 그런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대자연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포로가 되어 고통과 불행을 곱씹으며 살아야 했죠. 그래서 인간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예레미야 19장 17장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이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교회에 달려나와 영접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며 구원의 확신을 굳게 잡고 살아오고 계시겠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철석같이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아예 사라지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지혜의 아이콘인 솔로몬조차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은 과거에 한 회개의 기도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이런 말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으므로 당신도 제 주장에 당혹스럽고 찝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보전으로 예수님이 십자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으므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겠죠. 물론 회개할 때 시점으로부터 이전에 지은 죄를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회개기도의 효력으로 회개하지 않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자동적으로 용서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기상천외한 주장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5개의 초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한 예수의 말씀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적지 않은 현대교회는 이렇게 성경이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3분짜리 영접기도와 주일 성수를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덮으면서 교회한 말로 성경을 비틀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선포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면서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며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리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앓으며 부부간의 불화와 싸움으로 이혼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먹고 살기에 고단한 노동으로 인생을 저당잡혀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사람들이 끝없이 짓는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과 생각,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명령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을 지킬 생각도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고민하지도 않으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짓는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올려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지만 미혹에 온 목사와 교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아도 문제없다는 생각을 넣어주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과 육체가 원하는 삶을 따라 세속적인 축복과 성공을 꿈꾸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죠. 그러므로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만이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마당을 밟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지만 회개할 생각도 없이 쌓아두며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속으며 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교인처럼 세상에 불쌍한 사람도 없겠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